거기에 아쿠아 프로틴의 세포풀을 넣어요. 이렇게 산화제 부풀하고 탈색약하고 아쿠아 프로틴 A를 넣었어요. 근데 탈색약 1, 산화제 부풀 1.5, 탈색약 저기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풀 그리고 약간 제가 파우더 한 판 넣었고요. 오일을 조금 해서 믹스하겠습니다. 이 모발을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네 지금 속에는 지금 자연 모발이고요 겉에는 지금 한 6레벨까지 염색했던 모발입니다. 네 한번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산화제 구로 하고 탈색으로 해서 한번 백모로 네,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를 네, 도포하고 있습니다. 두피까지 젖은 모발에 두피 도포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를 도포한 다음에 네, 10분 열처리 하겠습니다. 후에 네, 산화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모발은 한 6레벨 정도 염색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모발 굵기는 굵습니다. 그래서 두피까지 전부 다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쿠아 프로틴 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도포한 다음에 예, 랩핑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20분 방치하겠습니다. 탈색약하고 도포하고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해가지고 예, 지금 탈색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100%라면 머릿속이 지금 굉장히 따가워서 힘들어야 고통스럽거든요. 네, 고객님 지금 어떠세요? 머리 속 많이 따갑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에 네, 20분 열처리 하겠습니다. 산화제 9%하고 탈색제를 도포를 해서 네,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레벨 이상 빠진 것 같아요. 1차에서. 그런데 약간 단무지 같은 그런 노란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네, 하겠습니다. 2차 하고 나서 산화제 구조와 탈색약하고 아쿠아 프로틴 A로 네, 2차 도포하고 있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뜨거웠습니까? 탈색했습니다. 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위에 좀 비춰주실래요? 네, 거의 이런 색깔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백모에 가깝게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색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만 네, 모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닐캡을 씌워서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랩핑 처리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만 도포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화제 9%하고 탈색약을 믹스해서 도포했습니다. 고객님, 딱 머리 두피 따가워요? 아, 전혀 안 따갑습니다. 안 따갑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해요. 고맙습니다. 산화제 9%하고 탈색제를 도포를 해서 네, 열처리 10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 중간에 뜨겁다 하면 제가 벗기겠지만 일단 네, 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10분 지났는데 어떻게 뜨거웠습니까? 아, 전혀 안 뜨거웠습니다. 전혀? 네. 그래요? 네, 특이하네. 따뜻해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2차 또 산화제 9%와 탈색약 해서 2차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2차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20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고객님, 두피 네. 따가워요? 아니, 전혀 안 따가워요. 네, 지금 2차, 네. 2차 탈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18레벨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5분 뒤에 샴푸하겠습니다. 고객님 따가워요? 아, 아니요. 전혀 안 따갑습니다. 아, 그렇 처음에 발랐던 거 그거인가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색 샴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색 샴푸 후에 예, 저희들 염색, 틴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양인 브론드 헤어로 저희가 틴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따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틴트. 바이올렛으로 염색할 거예요. 이제 고객님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제가 10분 해서 방치하겠습니다. 이게 산화제 9%하고 탈색약 3% 믹스해서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산화제 9%하고 탈색약하고 산화제 2에다가 탈색약 1 해서 지금 비율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따갑다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산화제 9%라면 네,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20분 뒤에 다시 한번 탈색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약하고 산화제 9%하고 다시 한번 자, 네, 도포하고 있습니다. 보색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번만 밀어봐 주세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녹지가 않았어요. 녹지가 않으면서 거의 빠졌습니다. 저희가 샴푸에서 보색 샴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색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탈색약으로 믹스해서 전체 탈색을 또 시행하겠습니다. 네, 아쿠아 프로틴 A 10분 연천기 한 다음에 지금 탈색약 1하고 산화제 100% 1.5배하고 아쿠아 프로틴 A 3%하고 파워 넣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탈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화제 100% 저희들 애쉬 바이올렛을 만들 거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산화제 100%로 해서 탈색을 지금 30분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짱짱하네요. 자, 괜찮습니다. 또, 네. 또 우리 고객님 두피 따가워요? 예? 네? 아니요. 안 따가워요? 네, 안 따갑다고 하네요. 산화제 100%로 해서 저희들 탈색했습니다. 이제 샴푸실에서 보색 중화하고 보색 샴푸하고 애쉬 바이올렛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색 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견뎌주고 있네요. 왜 탈색이 한 14레벨 정도, 15 정도로 탈색을 한 다음에 지금 보색 중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고 나서 애쉬 바이올렛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약에다가 케라틴 파워를 믹스했어요. 한 봉투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그레이 완성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원래 이게 이렇게 블랙으로 덮었던 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탈색을 했었고 오늘 저희 그 아쿠아 프로틴 A하고 해서 시술을 한 다음에 저희들 그 로즈 브라운으로 할 거예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프로틴 A를 전체적으로 돕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골고루 저희가 탈색을 할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 10분 저희가 열 처리하고 탈색 들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우리 고객님 탈색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화제 9%거든요. 탈색약 하고 산화제 비율은 9%, 산화제 비율은 1:1.5예요. 거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하고 파워하고 믹스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제 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하고 자,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 산화제 9%로 해서 탈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이 어때요? 네, 딱딱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샴푸하고 저희들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탈색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로즈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35분 저희가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쿠아 프로틴 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두피까지 완전히 도포한 다음에 10분 열 처리한 후에 탈색약하고 산화제 9%로 도포해서 탈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발은 데미지도 있어요. 작년 6월 정도에 블랙으로 또 덮었던 모발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산화제 9%와 탈색약을 믹스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포한 다음에 해볼 수
띄워서 20분 열처리 해보겠습니다. 항아제 9%와 탈색이랑 비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1차 탈색을 했습니다. 블랙백에서 1차 탈색을 하고 중간에 약간 띠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만 또 2차 탈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레벨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띠가 생겨서 고기만 하겠습니다. 네, 탈색 후에 지금 보색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보색 샴푸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 32mm로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32mm 피카로와 이런 걸 가지고 드라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웨이브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모델님 보시면 한번 탈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해서 컬러 체인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룩진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는 데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전체 도포를 해서 10분 열처리 하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아쿠아프로틴 A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컬러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를 도포한 다음에 비밀캡 씌워서 열처리 20분 하고 나서 산화제 프로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네, 아쿠아프로틴 A 10분 열처리한 다음에 지금 산화제 9%하고 탈색약, 그러니까 탈색약을 1로 하고요, 산화제 9%를 1.5, 그러니까 1대 1.5에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었습니다. 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산화제 9%입니다. 비율은 탈색약 1, 9% 산화제 1.5,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열처리 비밀캡 씌워서 20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쿠아프로틴 A 세포포하고 산화제 9%하고 탈색약해서 1차 비밀캡 2개 두장 해서 지금 20분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탈색했습니다. 해고하고 났더니 자 봐주세요. 예, 이렇게 짝짝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샴푸에서 네, 염색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끝이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굉장히 짝짝합니다. 네.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네, 모발도 단단합니다. 네, 단단하고 예, 지금 저희들 여기다 핑크 오렌지로 염색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하고 레드로 해서 지금 틴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다음에